오늘도 네 가지 기업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삼성그룹입니다. 간밤에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삼성그룹 측에서 글로벌 제약업계 19위 기업인 바이오젠 인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를 인용하는 외신 보도도 이어진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바이오젠의 주가는요, 간밤 증시에서 9.4% 넘게 급등하면서 오랜만에 250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오젠을 전체 인수할 시에는 전체 거래대금이 50조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 M&A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치매와 관련된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0%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번 제대로 만든 신약은 꾸준히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파이프라인이 33개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은 한 개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바이오젠이 이렇게 파이프라인만 33개를 확보한 것은 아주 탄탄하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삼성그룹 측에서 지분 인수를 위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이 언론이 현재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것들이 과연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작년 12월부터 국제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그룹 측에서 이 바이오젠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바이오젠과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떻게 해석을 내놓는지 또 이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어떨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레몽레인입니다. 오늘 상장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콘텐츠 제작사이고요. 대표적인 드라마로는 성균관 스캔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배우 송중기 씨의 신작이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OTT 플랫폼 확대는 결국에는 중소 제작사에게는 기회다라는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이 콘텐츠 수요는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공모가는 현재 1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지만요. 결국에는 키워드는 유통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의 유통 물량은 53%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 유통 물량의 경우에는 65% 현재 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성장성 자체는 좋지만은 유통 물량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입니다.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3%가 넘게 뛰면서 26,0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자회사 핀테크가 총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자는 키움 이베스트먼트이고요. 전환상환 우선주를 20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핀테크 같은 기업은요, 신용평가 모형과 비대면으로 하는 대출 솔루션을 자체 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참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로 또 어떻게 이어질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FNF인데요. 이번에 한 해 동안 굿머니 세븐에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는 99만 8천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황제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릴 때도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실적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요,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 브랜드 인기에 브랜드 파워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MLB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매출이요,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600%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FNF는 5월 말에 이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가 3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내년에 영업이익도 40% 이상을 웃돌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다시 키워드는 중국인데 2022년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은 압도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100만 원을 넘어서 황제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